안녕하세요. 고갯마을의 임재입니다. 이게 오늘은 아반떼. 자, 이렇게만 봐서는 뭐 흔하디 흔한 아반떼 MD를 이거 오늘 왜 찍나 라고 생각하실 텐데, 자, 아반떼 쿠페예요. 야, 저도 아반떼를 2011년하고 2012년에 그 KSF MD 원메이크에 출전하느라고 아반떼를 소유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반떼 쿠페라는 차는 길에서 본 횟수가 아마 지금까지 살면서 열 손가락에 들 정도로 이렇게 눈에 길에서 보기 힘든 차예요. 아니, 아반떼라는 이 흔한 차가 아반떼 쿠페로 되면은 이건 뭐 어지간한 수입차보다 더 희귀해요. 이건 뭐 페라리, 길에서 페라리 보는 것보다 더 힘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아반떼 쿠페는 아반떼와 달리, 일반 MD 세단과 달리 2000cc 자연흡기 엔진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차는 뭐 순정은 아니고 지금 많은 튜닝이 되어 있는데요. 엔진 음을 한번 볼까요? 자, 오! 엔진이 1600cc 자연흡기에 비해서는 예, 훨씬 크네요. 좀 무게가, 사실 이 부분은 안 그래도 앞이 무거운 FF에 더 무거운 엔진을 얹었다는 거는 단점이긴 합니다. 네, 출력은 2000cc GDI 보시면 이 고압 펌프가 달려 있잖아요. GDI로 215마력. 어마어마한 수치죠. 2000cc 자연흡기로 215마력이면은 지금 예, 이 현대동차 자연흡기 엔진 역사상 이때가 거의 피크 출력을 찍었을 시기예요. 지금은 GDI를 버리고 다시 MPI로 돌아오면서 최고 출력은 억제하고 실용 영역, 저회전 영역을 늘리는 추세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아마 이런 엔진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보시면 뭐 가변 흡기 제어 장치도 달려 있고요. 지금 이 차는 흡기 튜닝이 돼 있죠. 그동안 현대차들하고 달라졌던 게 이 시기에 나오는 현대차들이 인테이크가 앞에 붙고 배기가 뒤로 붙었죠. 가변 밸브 조절 기구가 흡 배기에 다 달려 있는 게 보이죠. VVT 솔레노이드가 지금 이렇게 보여요. 이 안에 지금 캠 타이밍이 흡배기를 다 지금 가변식으로 만들었거든요. MDPS다 보니까 의외로 여기 벨트 구동 쪽은 굉장히 단순해요. 이게 쿠페라고는 해도 제가 알기로 세단 대비 휠베이스가 줄어들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지금 브레이크가 지금 보시면은 예, 브렘보 캘리퍼로 지금 튜닝되어 있어요. 디스크도 굉장히 커졌거든요. 이게 브렘보 F40 키트인가? 네. 그렇죠? 예. 뒤에는 순정 상태의 브레이크를 보이고 있고요. 이건 휠은 17인치입니다. 어우, 뒤에 윙이 굉장히 커요. 응? 아반떼가 뒤에 열어주기 없었죠? 안에서 열어줘야 되는 거죠? 뭐, 트렁크는 그냥 아반떼 세단이랑 똑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예전 아반떼, 1세대 아반떼, 또는 2세대 아반떼 XD의 쿠페 버전이 티비론 투스칸이었잖아요. MD에 오면서는 그런 따로 스포츠카가 없고, 그냥 아반떼 모양을 그대로 써서 문만 딱 두 개 달아서 아반떼 쿠페라고 만들었거든요. 왜 그랬을까? 왜냐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그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았어. 결국 판매량도 영향을 미쳤지 않습니까? 지금 티비론 투스칸이는 길에 보이는데 이거 길에서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오늘 이거 리뷰한다고 해서 봤지 길에서 보지도 못했어요. 예, 지금 버킷 시트 튜닝이 돼 있고요. 뭐 기타 다른 거는 없네요. 아, 서스펜션 튜닝이 돼 있고, 예, 어우, 버킷 시트가, 네, 역시나 텔레스코픽 기능도 있고, 실내는 그냥 아반떼 세단이랑 똑같아요. 아, 대신 썬루프가 또 있군요. 아무래도 2.0 쿠페는 이제 그레이드가 있다 보니까, 네, 지금 또 뒤에 롤바 튜닝이 돼 있습니다. 롤 케이지가 돼 있는데, 예. 그러면 우리가 뭐 흔하게 볼 수 있는 아반떼 MD 세단이랑은 또 얼마나 다른지, 제가 MD 세단을 한 2년 이상 탔던 경험을 바탕으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예, 네, 이게 지금 2000cc의 최고 출력이 215마력이잖아요. 지금 보면 레브리밋은 6000, 거의 7000, 675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2000rpm 정도로 주행을 하게 되면 한 1500cc 차 운전할 것 같아요. 이게 직분사 엔진들 특유의 이 저해전에서 힘이 없거든요. 이게 지금 가변 밸브 조정 장치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진짜 힘이 없어요. 펀치감이 진짜 하나도 없어요. 출력은 되게, 그러니까 피크 출력은 되게 센데 일상 영역 토크감이 진짜 전혀 없어요 지금. 근데 그거는 점육도 그렇거든요. 1600cc. 예, 점육 휘발유 엔진도 이 장치에 이랬는데 이거는 그래도 배기량이 2000cc에서 좀 기대를 했는데 예, 그 점에 있어서는 기대에 못 미쳐요. 그리고 아바자 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 시프트 레버가, 이 기아 레버가 너무 뒤에 와 있어가지고 의자를 키가 뭐 본인 같이 키가 크신 분은 워낙 의자를 뒤로 미니까 상관이 없는데 저같이 그냥 키가 좀 작은 사람들은 기아 레버가 항상 뒤에 있어요.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근데 시프트 필은 지금 되게 좋아요. 뭐 혹시 뭐 했나요? 기아 봉이 바뀌어 있어요. 그죠? 네. 봉만 바뀐 게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저도 잘 예, 이 시프터가 순정 시프터의 느낌이 아니에요. 시프터도 지금 좀 차주가 예, 뭔가 돼 있는데 그런데 이건 이제 워낙 이거는 기아 시프터 자체가 조작이 가벼우니까 쇼 시프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조작감이 무거워지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폴쉐 종류들을 이렇게 쇼 시프터를 달잖아요. 그러면 이 시프트 하기가 너무 무거워지거든요. 근데 이건 지금 예, 그렇지 않고 좋은데요 지금? 뭐 1500rpm으로 가니까 진짜 거의 힘이 하나도 없는 차가 돼요. 이게 직분사로 얻은 게 있는 반면에 대신 이게 사실은 이게 이 저회전으로 회전 많이 안 쓰고 가면 연비가 굉장히 좋거든요. 연비 좋더라고요. 예, 연비 생각보다 굉장히 좋을 거예요. 예전에 제가 1600cc짜리 그 GDI MD 탈 때, 수동 탈 때는요 서울까지 제가 그 국도로 쭉 타고 가면은 트립상으로 평균 연비가 20km 이상 찍혔거든요. 이렇게 많이 나와. 예. 저도 놀게 뭐 물론 트립이 정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트립상으로는 뭐 20km를 훌쩍 넘겨요. 그리고 저도 때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이거는 배기량을 감안해 보더라도 이것도 꽤 연비는 좋을 거예요. 그렇게 가면. 네, 고속도로 올라가면 무슨. 그죠. 네. 근데 이제 이게 뭐 피크 출력 근처로 가는 순간 연비가 그냥 뭐 뚝 떨어져요. 그냥. 대신 출력치 센 것도 인정해야 돼요. 출력이 세요. 그리고 제가 또 시합할 때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는 브레이킹이 굉장히 좋았어요. 브레이크가 트랙 가보시면 생각보다 브레이크가 굉장히 좋거든요. 아 물론 이제 원메이크 시합에서는 패드는 순정 패드를 쓰지 않죠. 원메이크 시합 지정 패드를 쓰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브레이킹도 굉장히 일정하게 잘 되기 때문에 좋았어요. 단 하나는 이제 ABS가 너무 빨리 터지는 경향이 있어요. 아, ABS. 예, ABS 모듈이 너무 예민하게 설정이 돼 있어가지고 저걸 하고 나면은 이제 패드를 바꾸고 나면 ABS가 너무 빨리 ABS가 터지면서 사실은 제동이 안 되고 계속 내리가는 그냥 차가 쫙 흘러버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페달이 딱딱해지면서 그게 조금 문제긴 한데 그 부분만 제외하면 네, 브레이크 성능은 크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기어비가 상당한데? 기어비가 꽤 길어요. 아 그때도 MD도 그랬던 것 같아요. 기어비가 꽤 길었는데 이건 2.0은 더 기네. 예. 뭐냐면 3단 4000rpm 정도 갔는데 벌써 100km니까 예. 이 엔진이 원래 소나타에 쓰던 엔진인가요? 한때 이게 잠깐 소나타에 썼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잠깐 나왔다가 예. 이제는 다 터보로 바뀌었죠 거기도. 근데 그렇다고 생각하면 이게 소나타에 들어갔다고 보면은 이 약한 저속 토크를 가진 엔진과 자동 변속기와 조합을 해서 무거운 소나타에 얹었다면 그거는 얼마 못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그나마 이건 지금 스포츠 쿠페니까 이 정도인데 소나타를 회전을 높이고 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거는 좀 잘못된 궁합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엔진 특성상 아예 천천히 가거나 아예 달리거나 해야겠는데요. 중간이 없는데요 지금. 아예 달리거나 그죠? 그러니까 중간이 없어 지금. 그러니까 적당히 달리고 싶은데 적당히 안 돼요 이 차가 지금. 아예 달려야만 이 차의 장점이 느껴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뭐 힘없는 차가 와 솔직히 말을 하면은 시원하게 나가는 보통
경차만큼도 안 나가는 느낌이에요. 사장 갈 때는. 왜냐면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더 넥스트 스파크 수동을 한번 타보시면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알게 될 거예요. 넥스트 스파크. 예. 지금 저회전에서는 넥스트 스파크만큼의 토크감도 없어요. 네, 근데 엔진 회전은 굉장히 매끄러워서 지금 배기 튜닝이 돼서 그렇지 만약에 배기가 안 돼 있으면 내가 지금 몇 RPM으로 가는지 잘 모를 정도의 진동이 전혀 안 느껴져요. 예. 지금 엔진 자체에서 이 사람에게 전해오는 진동은 뭐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이 MD 오면서 악셀 페달이 오르간식이 됐잖아요. 아, 네. 예. 그거 좋네요. 네, 아반떼 스포츠로 바뀌면서 다시. 아, 다시 또 위에서 배달의 방식으로 네, 바뀌었어요? 바뀌었고. 아, 이거 좋았는데. 지금 제 시트는 낮춰놔가지고, 헤드룸은 엄청나요. 시트 워낙 바닥에 낮춰놔가지고. 아, 계기판 이런 거는 1.6 세단이랑 똑같네요. 아, 네. 예. 일단이 얼마나 긴지 거의 60km까지 마크예요. 일단은. 2단은 또 의외로 그렇게 안 길어요. 2단은 100 정도에 끝났고. 3단이 길어요. 3단. 예, 3단. 뭐 거의 3단 5초로 달려야 될 정도로 3단이 길어요. 예, 브레이크는 지금 앞에 브렘보 튜닝 된 것 때문인지 굉장히 예민해요. 지금 강력한 하이드로백과 강력한 앞브레이크가 합쳐져가지고 브레이크는 굉장히 예민해졌어요. 이게 지금 서스펜션은 일체형인가요? 네, 일체형. 예. 굉장히 딱딱해요. 아니, MD가 근데 공차 중량이 그렇게 무겁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1400 정도. MD가 그렇게 나갔나요? MD 세단이 1100kg대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거 아무리 많이 나가도 한 1200kg 정도 조금 넘을 것 같은데. 1200kg 좀 넘네요. 그쵸? 예, 네. 제 기억에. 1250kg? 예, 1250kg 정도인데, 이렇게 독후감이 없을 정도면은, 6단은 도대체 어디다 쓰라는 건지. 예, 6단을 지금 내가 넣고 100km 항속을 해보는데, 예, 진짜 말 그대로 그냥 항속이에요. 속도가 늘어날 것 같지가 않은데, 늘어나긴 좀 늘어나네요, 그래도. 예, 아, 내리막이었군요. 넣어본 적이 없었네. 그렇죠. 예, 이게 뭐, 지금 2600rpm인데, 2000cc 차가 이렇게 속도감이 없을 수 있나 싶을 정도의 느낌이거든요. 자꾸 기어를 하나씩 내려가고 있는데요. 예. 예, 4단, 예. 예, 이 정도. 4000rpm은 돼야 이제 가네요, 차가. 차가 제 생각에는 쿠페치고 너무 긴 것 같아요. 차라리 투스카이처럼 좀 짧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 MD 세단을 가지고 만들려다 보니까 차가 얘 아무래도 너무 길어요. 그래서 장점은 있어요. 뒷자리가 아주 넓거든요. 뒤가 넓어요? 네. 예. 여기는 뭐 마치 3 시리즈 뒷자리보다 더 넓은 것 같아요. 그렇죠. 3 시리즈보다 이게 같은 크기인데 넓어야죠, 그렇죠? 네. 전용동이니까. 아, 그렇군요. 여기서 이제, 아, 그런 장점도 있군요. 근데 이게 뭐 순수한 우리가 스포츠카의 입장에서 본다면 뭐 나아진 게 없는데? 이게 의외로 보면은 이 GDI 엔진들이 스타트할 때 시동 잘 꺼지잖아요. 맞아요. 예. 저 토크가 얼마나 없는지 스타트가 시동이 잘, 너무 잘 꺼져요. 이게 앞은 스트럿이고 뒤는 토시온 빔이거든요. 근데 이 MD에 와서 이 G가 토션빔 때문에 뭐 여러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뭐 이것 때문에 뭐 G가 털린다, 뭐 브레이크 잡으면은 차가 똑바로 안 선다, 뭐 여러 얘기가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아반떼에 들어간 토션빔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아, 저도 그렇게. 예, 이게 승차감은 뭐 조금 떨어지지만 토션빔 특성상 스포티함에 있어서는 토션빔이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트랙 가보면은 이거로 인해서 G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더 스포티하게 주행하시는 분들한테는 토션빔 뭐라 할 카드 없는 것 같아요. 딱 단점 하나는 저거 안 되는 거. 토를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는 거. 단점. 예, 그게 단점이죠. 그리고 뭐 굳이 뭐 스페이서를 이용해서 토를 조정할 수도 있는데, 예, 그렇더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멀티링크보다는 조정하기가 까다로우니까. 아무래도. 예, 그래서 그것만 단점이고요. 스포츠카의 관점에서는 문제가 전혀 없죠. 그리고
뭐 브레이킹 시에 뭐 지가 뭐 털린다 뭐 이런 거였는데 그거는 오해가 있는 게요. 브레이킹에 지가 안 털리고 똑바로 쓰는 차는 100% 언더스티어가 성향이 심한 차예요. 그 지가 어느 정도 털린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아반떼가 코드링 성능이 좋을 거라는 거를 반증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반대가 폭스바겐이거든요. 폭스바겐은 급제동에도 뒤가 거의 털리지 않거든요. 근데 역시나 한계에 가면 완벽한 언더스티어예요. 폭스바겐. 네, 그럼요. 네, 폭스바겐보다 자 요때나 요 시기에는 폭스바겐보다 사실 현대차가 더 코너링 성능이 좋다는 게 그런 뜻에서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당시 차 중에 현대차보다 조금 더 뒤가 잘 들어가게 만든 FF 차들이 있거든요. 어떤 차? 푸조입니다. 푸조. 네, 푸조, 시트로엥이 또 현대보다 약간 더 심해요. 같은 FF 차인데도 그렇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결국 차라는 거는 운전자의 운전 실력과 성향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는 거예요. 좋은 차 나쁜 차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좋은 차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 폭스바겐 차를 탔을 때 너무 안정감이 느껴지고 너무 좋았다면 당신은 그냥 똑바로 가는 드라이버라는 뜻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반떼 스포츠도 탔었고. 예. 아 AD 스포츠 얘기하시는 거죠? 네. 예. 근데 이 차는 변속 이질감이 없어서. 아.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아 그것도 변속에 이질감이 있었나요? 일단 아무래도 터보차다 보니까. 아 터보차니까. 네. 예. 예. 그냥 저도 사실은 자연흡기 우리 NA라 그러죠. 그 NA를 또 약간 오해하시는 분 있는데 그게 뭐의 주인말 뭐의 이니셜인가 하면 naturally aspirated 자연흡기라는 뜻입니다. 그 자연흡기 엔진을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선호하는 편이에요. 터보 엔진은 피그 출력은 센데 중간 영역 있죠. 중간 영역을 내 마음대로 출력을 제어하기가 좀 까다롭고. 아 맞아요. 예 그리고 쓸데없는 순간에 출력이 너무 나와서 휠스핀만 하고 있고. 네, 맞아요. 그리고 그래서 기어를 밑단으로 넣으면 부스트가 안 걸리는 영역에 걸려서 비비거리고 있고. 예 이게 터보차의 단점이거든요. 그래서 터보차하고 우리가 자연인기 차가 같이 산길을 가보잖아요. 느낌상으로는 터보차가 엄청 빠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예 그런데 같이 달려보면 개뿔 똑같이 가요. 이게 이제 딜레마. 예, 그런 걸 다 경험하고 나면은, 아니, 이거, 이럴 거면 내가 왜 이걸 굳이 터보차를 타지? 뭐 이런 느낌도 있고. 또, 힘이 더 센 터보차들이 있거든요. 힘 더 센 터보차들은요, 심지어 악셀을 밟지도 못해요. 예, 지금이 악셀을 밟을 타이밍인데, 밟을 수가 없어. 특히나 전륜구동차는 토크가 출력이 어느 순간에 확 터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파워에 의한 언더스티어가 워낙 심해져가지고 아예 파워를 못 거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에 비하면 자연흡기는 출력을 훨씬 더 내 마음대로 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느낌상으로는 또 자연흡기가 되게 힘이 없고 안 나가는 것 같은데 막상 같이 달려보면 그게 느리지도 않아 또. 예, 이런 그러니까 그걸 이제 차를 우리가 다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AD 스포츠 터보 1.6 터보를 타시다가 지금 다시 MD 2.0 NA로 돌아오셨다는 얘기시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 굉장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근데 이제 바디 강성 측면에서는 저도 이거 MD 탈 때는 별로 못 느꼈거든요. 근데 AD를 최근에 타다가 다시 이걸 타니까 예, 바디 강성은 조금 떨어지네요. 맞아요. 예, 바디 강성이 지금 서스를 딱딱하게 했기 때문에 바디 강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더 표가 나요. 예, 순정 썼으면 잘 못 느꼈을 텐데 확실히 AD 쪽이 예, 또 바디가 진화했어요. AD는 솔직히 와 이게 진짜 이게 바디가 이렇게 튼튼해도 될 정도인가 싶을 정도로 튼튼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뭐 불편할 정도는 아닌데 AD에 비한다면 살짝 느슨함이 느껴지는 정도.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아반떼 AD부터 아니 그러니까 MD부터 사실 아반떼는 환골탈태했어요. 그러니까 아반떼라는 게 96년에 데뷔했잖아요. 첫 아반떼는 솔직히 너무 바디가 약했고 바디 강성이 현저히 높아진 게 그 다음 데뷔한 XD부터예요. XD. 예, XD는 바디 강성이 사실 XD가 투스칸이거든. 예, XD가 투스칸인데 그거는 제법 탈만했거든요. 그러다가 MD가 나왔는데
와, 이거는 뭐 완전 사실 XD하고 AMD는 같은 회사의 같은 이름을 가진 차가 맞나 싶을 정도의 차잖아요. 예, 여기 A필러 디자인이나 이런 게 완전히 바뀌어서 충돌 안전도를 완전히 높였거든요. 그리고 바디 강성도 보면은 이게 이 차를 잘 보면은 이 A필러가 결국은 쇼크타워랑 만나거든요. 그래서 굳이 자세하게 언젠가부터 스트로퍼 튜닝 안 하잖아요. 예, 그게 해결된 거거든요. 이게 자동차 회사가 충돌 안전도에 대응을 하려다 보니까 결국은 힘이 모이는 부분을 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즘 이게 나온 차들이 전 세계적으로 A필러가 다 비슷한 각도예요. 각도가? 예. 왜냐하면 이걸 세우면 충돌했을 때 A필러가 견디기 힘들잖아요. 충돌을 누워야만 전방에서 오는 힘을 분산할 수 있거든요. 예, 거기다가 쇼크타워까지 붙여놨으니까 당연히 앞쪽 바디 강성이 요 시기를 지금에서 현저히 높아졌죠. 그래서 이제는 사실 이런 FF차도 스트로바 튜닝이라는 게 거의 필요 없어요. 근데 이 차 정말 엄청 희귀한 차예요. 그리고 보면은 사고 싶어도 사기 힘든 차죠. 그렇죠. 이거 매물이 있긴 있나요, 이런 게? 전 부산까지 갔다 왔습니다. 예. 그래도 구했다는 게 대단하네요. 아직은 부산. 예, 이거는 너무 신차로도 거의 안 팔릴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중고차는 뭐 많이 못 팔았죠, 근데. 예, 너무 못 팔았죠. 투스카니 역할을 대신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이 시기엔 제네시스 쿠페가 있었어. 그러니 이게 팔리냐고요. 제네시스 쿠페 2.0 터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근데 그렇더라도 사실 제네시스 쿠페는 너무 컸거든요, 자체가. 그렇죠. 예, 그래서 작은 차를 원하시는 분이 있을 법도 한데 판매량을 보면 원하는 사람이 없었나 봐요. 뭐 아반떼 쿠페가 현행 모델에는 없죠. 없습니다. 예, 예. 스포츠도 다 세단이죠. 뭐 전륜 구동도 좋고 FR도 좋고 좀 현대나 기아에서 이 적절한 사이즈의 스포츠카가 좀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그거 진짜 개인적으로 바라는 거거든요. 제가 원하는 그런 드림카도 예. 다운사이징에 약간 고스펙 차량들? 예, 예. 예, 그러면서 출력만 센 게 아니라 좀 탈만한 차. 그리고 좀 제법 고급스러운 차. 고급스럽고. 예, 왜냐하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 MD는 고급스러움하고는 거리가 멀거든요. 멀죠? 예. 사실 토요타가 86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틈새를 노렸거든요. 그리고 상업적으로도 꽤나 성공했어요. 토요타? 예, 토요타 86이. 아, 토요타도 생각해보세요. 뭐, LFA니 어마어마하게 거창한 차 만드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작은 차 만들었죠. 86 실제로 보면 얼마나 작아요. 네, 자꾸 크게만 만들 게 아니라, 스포츠카는 작아질 필요가 있거든요. 차 크기로,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건 좀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생각되고요. 생각해보면은, 다른 브랜드들은, 작고 좋은 차를 만드는 브랜드들도 꽤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국내 메이커들이 좀 채워줬으면 어떨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출력은 다 나는데 저회전에서 토크감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게 정말 단점 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단점 오브 단점. 기름을 쏘나 뭐야지 예. 이 차를 좀 그렇죠. 이 약한 토크감을 안 느끼기 위해서는 RPM을 올려야만 되고 RPM을 올리면 연비 같은 거는 개나 줘버려야 되거든. 아, 그게 이 차의 제일 큰 문제군요. 이게 지금 주행거리가 적산이 6만 킬로인데 MDPS 이런 거는 아직 상태가 좋아요. 이 아반떼가 MDPS 문제가 나중에 좀 생기잖아요. 이 커플러 이런 것도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상태가 좋아요. 그리고 이 MDPS도 이 아반떼 MD부터는 사실 MD, 그러니까 아반떼 MD에 들어가는 MDPS가 성능이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가를 굉장히 절감해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크게 나쁘지 않거든요. 저는 이 MD의 이 MDPS가 굉장히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전 세대가 클릭이었잖아요. 네, 클릭. 클릭 MDPS가 이렇다면은 아유 정말 훌륭해요. 그리고 이게 무슨 유압식이 가진 특별한 어떤 그 뭐 리턴이나 이런 데 대한 걸리는 느낌도 없고 작동이 굉장히 원활해요. 이거 스포츠
스포츠 주행을 해보면은 이 MDPS 굉장히 잘 만들어졌다는 거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쓸데없이 무게가 무겁지도 않고요. 무게감도 딱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자동차 튜닝 중에 극혐인 튜닝이 딱 두 개가 있는데 셔시프터하고 ECU 튜닝이에요. 네, ECU라고 하는 물건이 그렇게 지금 차의 엔진이나 모든 상태를 굉장히 많은 파라미터들을 감지하고 그것에 의해서 컨트롤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자동차 회사가 왜 윤도 출력을 악에 만들었겠어요? 이거를 내가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매핑으로 뭐 점화식이 하나만 바꾼다고 차가 갑자기 월등히 힘이 세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힘이 세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힘이 한 예를 들어서 뭐 요만큼 세지는 대가로 내구성은 이만큼 잃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매핑, ECU 매핑을 굉장히 꺼리는 사람이에요. 저는 추천을 하지 않는다. 예, 추천뿐만 아니라 안 하기를 추천한다. 그냥 공장표 상태로 쓰기를 추천하는 거죠. 예. 출력이 부족하면 그냥 출력이 센 차를 사시면 돼요. 이 차를 가지고 출력을 올리라 그러지 마시고. 이것도 맞는 얘기가. 그럼요. 지금 설마 메이커에서 이 차를 만들 때 출력을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막아놨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아니고 모든 점, 수명, 효율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지금 최적의 상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컴퓨터, ECU 컴퓨터를 차이나 다른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단순하게 뭐 자동차 메이커가 아닌 ECU 튜너한테 가서 뭐 하나만 살짝 바꿔서 차가 확 달라진다? 아니 그럴 수 있어요. 매핑을 했을 당시에는 출력이 올라가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쓰면서 분명히 원래 ECU를 설계한 사람의 의도와 여러 파라미터들이 다르게 돌아가잖아요. 그러면은 ECU는 림프 모드에 빠져요. 자, 모든 ECU는 림프 모드에 빠지게 되면 자기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들이 지금 정확히 측정이 안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보호 모드로 들어가서 출력을 다소 제한하고 안전한 모드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출력이 순정 상태에만도 못할 수 있어요.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이 저회전 토크가 낮은 게 매핑에서 왔을 수도 있어요. 순정으로 한번 예, 순정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돌려보고 이 부분은 확인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일단 한번 해보도록. 예,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 아무리 이 엔진이 원래 저속 토크가 좀 약한 엔진이라 그래도 이건 너무하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느낀 바가 있어요. 저도 예. 이게 ECU 때문에 그런가? 예, 이건 너무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ECU를 의심해요. 특히나 이제 터보 차들은 ECU 튜닝하면 출력이 확 올라가잖아요. 예, 근데 자연인기 차는 진짜 조금 올라가거든요. 또 이런 이제 이런 거 말고 ECU 튜닝 말고도 우리 그거 있죠. 왜 칩 외장 칩 다는 거 있잖아요. 외장 칩에 올리는 거의 보면은 뭐. 센서 입력 값을 싹 중간에 가로채가지고 그거를 ECU에게 쏘겨가지고 출력이 더 나게 하는 원리인데 뭐 그것도 제 경험으로는 그런 거 장착하셔가지고 아 정말 나는 내 차는 그거 아무 이상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운전했을 때는 다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예, 그러니까 그건 운전을 그렇게 차를 가혹한 조건까지 안 만들어봤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던 거고 제가 탄 차들은 다 문제가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뭐 그런 방식의 칩튠을 하시는 분들은 보증을 받으러 갈 때는 싹 빼고 가면 된다고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그거는 사기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도 뭐 사기고 아니고를 떠나서 그게 자기 차의 엔진 수명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고 나시면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출력 그거 이 사람이라는 게요 출력을 올리는 거에 처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150마력에서 180마력 만들잖아요. 금방 똑같이 느껴져요. 결국 출력을 추구하다 보면 끝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150마력도 약한 게 아닌데 또 180마력을 추구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사람이.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출력이 많이 올라가고 나면은 사실은 우리가 이 길에서 쓰는 타이어의 접지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출력을 무한정 올려봐야 의미가 없다. 예, 쓸 수 있는 출력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내가 필요한 순간에 바로 지면에 전달할 수 있는 출력을 낼 수 있는 엔진. 이 제일 좋은 엔진이죠. 1000마력짜리 터보 튜닝 하면은 악셀을 막 못 밟거든요? 그러면 출력이 나야 될 때 출력이 하나도 못 내요.
그럼 그게 무슨 튜닝이냐? 그죠? 필요한 순간.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자연느끼 차가 터보차에 비해서 느낌상은 안 빠른데 산길에 가면 비슷하게 간다 그러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자연느끼는 내가 출력을 걸고 싶을 때 언제든지 걸 수 있는데 터보차는 상황상 너무 많은 출력이 나와서 못 걸 수도 있고 또는 걸었는데 터보렉 때문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 잠깐 출력을 못 썼잖아요. 예, 그 단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자연의 기차를 선호하는데 하여튼 출력이라는 거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노면에 쓸 수 있는 것이 출력이지 뻥 뚫린 고속도로에서 내가 몇 킬로를 낼 수 있냐 이거 가지고 차의 우열을 논한다는 거는 너무 그 유치원생적인 발상이 아닌가 싶어요. 그거에 목숨 거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차라리 빠른 차를 사서 타라. 그럼요. 그렇게 될 거면 더 빠른 차를 사시면 되고요. 그리고 직선에서 빠른 것은 직선에서 빠른 것 뿐이지 그게 무슨 더 좋은 차의 상징은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그거는 꼬불꼬불한 길에서도 충분히 빠르게 갈 수 있는 차는 결코 출력이 높은 차가 아니라는 것만 이해를 하게 되면 차에 대한 관점이 차를 보는 관점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동성이 없는데 출력은 좋고 이런 차들은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렇죠. 그게 딱 드래그 레이스 카잖아요. 드래그 레이스 카는 좋죠. 드래그 레이스 할 때는. 오늘은 우리가 아반떼 MD 2.0 쿠페 시승기였는데 우리가 좀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한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하고 싶었거든요. 기회가 잘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건 뭐 좋은 것 같아요. 자동차 튜닝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승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